네,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20년 2월 9일 임오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임수가 주인공이죠. 드디어 또 천간 10글자 중에서 또한 바퀴를 또 도는 셈이네요. 우선은 또 운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최근 영상들에 보면 상담 신청 링크만 남겨놓고 제 전화번호는 다 그냥 다 지웠어요. 상담 신청 링크를 읽어보지 않으시고 그냥 무조건 답을 달라. 나는 언제 태어났고 지금 뭐 취업운에 지금 어떤 고민이 있는데 뭐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꼭 답을 달라. 이렇게 그냥 무료 상담 형식으로 문자를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상담 신청 안내 링크를 제가 다시 문자로 보내드리면 답이 없어요. 이게 무슨 경우인지를 모르겠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참 그렇거든요. 제 연락처를 오픈을 해놨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읽어보시고 문의를 주신다는 의미인데 전혀 읽어보지 않으시고 밤이고 낮이고 그런 거 없이 무료 상담 저는 안 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기존 아시는 분들은 께는 제가 이런 불편함을 얘기를 안 하는데 이제 새로 오신 분들 매일매일 그냥 이제 제 영상이 유튜브에 그냥 똑 뜨니까 딱 뜨니까 그거 보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주 상담 상당히 어려워요. 많은 집중이 필요하고 저는 많은 인원을 받지 않아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상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상담을 할 경우에는 진짜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한번한번 정성을 다해서 상담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저의 노력의 노고라든가 이런 거를 깎아내리시는 분들 상당히 저는 반갑지가 않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시작을 할게요. 자, 임수죠. 지금 보시면 이제 경자년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입춘부터는 무인월 시작이 됐죠. 근데 아직까지는 춥습니다. 올해 꽃이 일주일 정도 빨리 핀대요. 해년과 자년이 올해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61년도 그리고 이제 1901년도 이때가 이제 경자년이 들어왔었는데 연허 경자년과는 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후천 시대다 보니까 계절이라든가 기후라든가 이런 것들이 축이 변화가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많은 변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이잖아요, 경. 지금 발음상으로 경이에요, 경. 경금의 경. 여기서는 이제 종을 닮은 글자가 들어오는 경이기 때문에 종교라든가 뭐 철학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지고 또 사람들의 어떤 위기의식 이런 것들도 책임말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구구는 내년까지 좀 어두워요. 그래서 경자년 올해는 경기 침체라든가 여러 가지 큰 변화들이 많을 텐데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신금이 아닌 큰 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확장보다는 안정적인 걸로 가셔야 되고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자년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임수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고요. 그리고 무인월이에요. 무인월 지금 입춘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무토의 영향을 7일 정도 받고 있고요. 거의 이제 끝나가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병화거든요. 병화가 7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는 것이 갑목입니다. 갑목이 16일 마지막으로 이제 30일 중에서 이렇게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임수와 무토가 이렇게 차례대로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천간이랑 지지에 있는 육진을 한번 적어볼게요. 무토는 관성입니다. 편관이고요. 그리고 경인. 경인은 인성이죠. 편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수. 자수는 겁재로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음양이 반대기 때문에. 그리고 인목. 인목은 식신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오화는 이제 재성입니다. 재성인데 정재라고 적을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적은 다음에 환경을 또 적을 수가 있어요. 저는 12운성을 참고로 해서 운세를 매일매일 돌리고 있고요.
지금 임수 입장에서 잔연가, 인목월가, 그리고 오일에 대해서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는데요. 네, 잔연은 임수 입장에서는 해자축의 자입니다. 그래서 제왕지로 적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인은 인묘진 봄의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이제 봄이기 때문에 병사묘의 병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오미의 오가 지금 오늘의 일진으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오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의 글자이기 때문에 태지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에너지의 또 흐름을 가늠을 할수 있겠는데요. 차례대로 제왕지, 병지, 태지가 되는 부분이라 태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힘이 센게 아니라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아이벨 태자를 한자로 적을 수가 있는데 저희는 한글 쓰니까 이렇게 제가 그냥 한글로 적겠습니다. 아이를 뵌다. 이 말은 에너지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조심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고 지금 인월이잖아요. 근데 임수 입장에서 봤던 병지예요. 부모나 형제,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내가 돌봐줘야 하고 보살펴야 하는 환경이 될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보았을 때이 태지라는 것은 에너지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출이라던가 어떤 외부 이동 이런 부분들은 삼가하시는 게 좋겠고요. 제왕지라는 것은 내가 조금 욕심을 냈을 때 그르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돼요. 힘이 너무 과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친다거나 즉 부상을 입는다거나 혹은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에너지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그리고 옆나라 이웃나라 전 지구촌을 봤을 때 오일에 걸리게 되면은 금전이 마를 수가 있습니다. 금전운이 떨어집니다. 오늘 나가는 돈은 다시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자,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갑목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갑목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편인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사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거래 성사가 오늘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말에 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주말에 브리핑을 한다거나 주말에 의료전산에서 뜨시는 분들, 주말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거래 성사가 다운입니다. 스탑이 됩니다. 거의 뭐 매출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험생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학업 집중도가 상당히 떨어져서 공부가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을목을 보겠습니다. 다행히 오늘이 일요일이잖아요. 을목 분들 같은 경우는 을목일간 분들은 정인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장생지에 놓이게 되는데 새로운 공부할 거리, 새로운 연구거리 이런 대상을 내가 찾아 나서는 날이 되겠습니다. 휴일이지만 을목 분들은 상당히 오늘 바쁘실 것 같고요. 주말 근무자 분들은 재고 조사를 하신다거나 여느 날보다 뭔가 방역 작업을 하신다거나 어떤 주중에 있는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상당히 주중 평일 날보다 더 바빠지는 하루가 됩니다. 그리고 병화를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 편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제왕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어떤 다수의 의견 때문에 내 가족이나 친구들 같은 다수의 의견들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욕심을 내가 조금 부리게 되면은 오늘은 이런 다수에게 원망을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의 선택대로 일 처리를 진행을 했는데 어디로 여행을 가신다거나 이동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도 그냥 집에 있자라고 했는데 억지로 본인의 의견대로 이동을 했을 때 후회할 수 있는 어떤 결과가 나와서 좀 오늘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병화분들 오늘 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편이 되겠고요. 정화를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적으로는 걸록지라고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오늘은 공부를 하신다거나 밀려있는 일 처리를 하시기에 상당히 적합한 날입니다. 게을러질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게으름을 떨쳐낼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공부를 하신다거나 연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뭐 밀린 일들 있잖아요. 집안에서 집안일이 밀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직장에서 해야 될 일을 집에 가져와서 또 밀려있는 숙제를 하신다거나 학생분들은 과제를 하신다거나 논문을 쓰신다거나 뭔가 일이 좀 있으시겠죠? 그런 계획대로, 세워놓은 계획대로 하루를 알차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무토를 보겠습니다. 무토분들은 오늘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적으로는 제왕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역시 병화분들처럼 외출을 하신다거나 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를 입는다거나,
금전적인 손해 혹은 내가 몸을 다친다거나 아니면 이제 건강에 대한 어떤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손해나 부상, 즉 내가 과하게 움직여서 내가 어쨌든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기토를 보겠습니다. 기토분들은 오늘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적으로는 걸록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상당히 능숙하게 오늘 일처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휴일입니다만 금전 수입운이 상당히 좋은 날이고요. 개인 사업자라든가 자영업자분들, 프리랜서 분들에게는 유리한 날입니다. 또 계획을 짠다거나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이동을 하시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경금을 보겠습니다. 경금분들은 오늘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적으로는 목욕지라는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이나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가 감춰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떳떳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좀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도록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한다면 선의의 거짓말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가급적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사실은 좋겠습니다. 이제 신금을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오늘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적으로는 병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직업적으로 내가 좀 한계에 부딪히는 날이에요. 그리고 일요일에 일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일요일에 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 아이, 내 자식, 그러니까 키우는 아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좀 아직 성인이 안된 아이들이겠죠. 그런 아이들이 건강적으로 좀 아플 수가 있다라고 하는 하루의 일진이 보입니다. 이제 임수를 볼까요? 임수분들은 오늘 같은 글자가 들어와서 비견이 들어온 날이고 환경적으로는 태지에 놓인 날입니다. 주변 가족이나 친구들이 나한테 의지하려고 하고 간단한 일조차 스스로 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실상 본인에게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뭔가 간단한 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은 본인이 사실 해결해야 되는데, 임수분들께 계속 물어보고, 질문을 하시고, 의지하려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좀 답답한 부분이죠. 이제 개수를 보겠습니다. 마지막이죠. 겁재가 들어온 날이고요. 환경적으로는 절지라는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헤어질 수 있는 운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친구나 새로운 인연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사회에서 친구를 만나기는 어려울 텐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드리는 친구는 나의 뜻에 동조하는, 나의 팬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를 또 진행을 해봤고요, 여러분. 사주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충분히 독학이 가능하세요. 그런데 이제 현장으로 나가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다 보니까 꼭 저에게 배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기 상담 신청 말고도 또 강의 신청이라고 회원 공개 링크가 있죠. 카페에 가입하셔야만 해당 링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읽어보시고 강의 신청 과정 자체는 올해부터 면접 과정을 제가 따로 두었습니다. 글문이 열려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데 이 일을 업으로 삼아야 하는 사람들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상담하는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일이 천직인 분들은 따로 있고 거기에 대한 면접 과정은 따로 두었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월요일 영상 만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